맥시에서 지금 주세혁 선수를 스폰을 이제 하기로 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이제 탁구닷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나 아니면 탁구 카페에도 글들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좀 만나게 되셨는지와 앞으로 네. 어떤 식으로 좀 관계를 유지하실지에 대해 네. 좀 이야기해 주시죠. 처음 제가 그 탁구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부터 주세혁 선수는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선수였어요. 네. 이제 주세혁 선수를 염두에 두고 수비원 학교 사실 개발을 하게 됐고 네. 초창기에 이제 티바에서는 주세혁 선수를 후원 계약하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원했어요. 네. 왜냐면은 이제 티바에 그레스티스 네. 러버가 있기 때문에 잠깐 사용하셨었죠 또 예, 한동안 썼어요. 컬피언으로 네. 왔다 갔다 예, 예. 근데 이제 특성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는 현재 쓰고 있는 컬피언 러버는 회전이 좀 많이 먹고 안정적이고 공이 이렇게 가다 뚝 떨어져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레스틱스는 조금 더 공이 깔려서 네. 쭉 뻗어나가죠. 그러니까 주세혁 선수가 그 당시에 그 그레스틱스를 바꿨던 이유는 이제 후일담이지만 당시에 자기 스타일을 많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을 알고 있는 선수들한테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레스틱스로 썼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는 컬피언으로 다시 가는 것은 이건 이제 주세혁 선수가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제 추측으로는 나이가 이제 들면서 체력적으로 더 많은 여유를 갖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레스틱스는 공이 더 빨리 가고 하니까. 빨리 와요. 그런데 컬피온은 천천히 가고 오는데 시간이 좀 타이밍이 덜 생기니까 그런데 공격적인 플레이에는 그레스틱스가 조금 더 공격적인 플레이가 나오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던 선수였는데 티바와 계약이 잘 되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간혹 가다가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이런 정도였지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어요. 네네. 근데 한 4년쯤 전인가 되게 우연한 기회에 제가 항저우에서 중국 항저우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데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줄을 보는데 저 앞에서 아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여기 웬일이냐? 그러니까 사장님 여기 웬일이세요?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가는 건데 항저우에서 한국까지 한 3시간 반 이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래 내리면 또 보자 이렇게 하고서 비행기 탔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앉아있는데 누가 제 옆에 와서 하는데 보니까 주세혁 선수가 먼저 나가왔군요. 굳이 고마워요. 아니 근데 이건 정말 우연의 일치인가요? 우연이에요. 그냥 티켓을 받는 아니 그 자리가 자리가 그 자리였던 거예요. 예, 예. 아 일부러 온 게 아니라 일부러 온 게 아니고 그것도 웃기네요. 제가 중국에 뭐 자주 가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에 갔다가 네. 거기서 제가 아는 사람을 만나는 건 굉장히 그렇죠. 제 평생에 처음인 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제 옆자리에 앉는 거는 이거는 진짜 그렇죠. 예, 뭔가 운명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3시간 반을 둘이서 떠들면서 왔죠. 그때 주세혁 선수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듣고 이제 뭐 서로 탁구계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그때 아마 제일 진지하게 오랜 장시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왔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주세혁 선수가 다시 선수로 컴백을 하면서 어떤 브랜드와 같이 일을 할 것이냐 네. 논의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오퍼를 했어요. 네. 단순하게 선수로서 생활뿐만 아니라 앞으로 비즈니스적인 관계도 같이 가자. 네. 예, 그렇게 해서 주세혁 선수하고 좀 롱런 하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선수로서의 후원은 선수 생명이 끝나면 끝날 수도 있지만은 네. 전 세혁이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관계 말고 좀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어요. 네. 제가 배우고 싶은 분들도 굉장히 많고 기대고 싶은 분들도 많고 저는 네. 특히 이제 비탁구인 출신으로서 그 탁구계에 들어가서 낯선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근데 좋은 점은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시합장에 가더라도 제가 아는 누군가 얘기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니까 마음 편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고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로서는 그 주세혁 선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어디서 뛰고 이제 앞으로 행방이 어떻게 진행이 되실지 대략적인 부분 좀 알려주시죠. 네, 주세혁 선수는 이제 신분이 4개가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예, 선수로서 지금 이제 마사회의 선수가 될 것 같아요. 마사회로 가네요. 예, 다시 국내 복귀. 예, 국내 복귀. 마사회에서 지금 이제 새롭게 다시 창설되는 네, 마사회의 여자 팀이 현재 있는데 남자 팀이 창설되면서 네네. 거기에 선수로 가게 되고 마사회의 이제 최영일 감독님. 네. 저는 삼성생명 여자 팀 감독님이셨는데 이제
효영 감독님이 가시게 되면서 요즘에 계속 같이 다니는 것들이. 네네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조대성 선수의 코치, 개인 코치. 아, 네. 그래서 이제 한국 탁구계의 앞으로 차트 때 들을 거죠. 조대성 선수의 개인 코치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꾸준히 할 것 같고. 네네. 세 번째로는, 유럽 리그든 아니면 일본 리그든 이렇게 해외 리그의 선수, 클럽 선수로서 활동을 할 예정이 있다. 네 번째로는 저희 탁구닷컴의 후원 선수. 장기적으로는 저와 같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력자. 서로 굉장히 좋은, 네, 서로 좋은 모습이 있네요. 네, 저는 이제 추석 선수가 벌써 제가 물어보니까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가 그래요. 아이가 그 네. 아들에 대한 이야기 기사들이 네. 사실 예전서부터 좀 나오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것과 함께 주세혁 선수가 부상 때문에 늘 좀 힘들어한다는 이야기가 늘 같이 붙어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선수로서의 그 생활도 중요하지만 선수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또 제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감을 계속 가지고 좀 장기간 전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한 후원 선수 관계라기보다는. 네네네. 그리고 요 지금 질문에 빠지면 윤한규 감독님에 대한 네. 윤한규 감독님과의 관계가 그쪽 또 이제 티바의 이제 스폰을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계약상 뭐 그런 건지 예. 뭐 윤한규 감독님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니까요. 아, 네.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윤한규 감독님은 이제 저희하고 제가 윤한규 감독님의 이름을 사용을 해서 용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는 티바의 그 에이전시이기 때문에 이 계약을 티바가 확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네. 이제 향후에는 윤한규 감독님의 의견이 반영된 제품들을 계속해서 출시를 할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그 비즈니스인 걸 떠나서 정말 이제 비탁구인으로서 탁구계에 들어가서 제가 탁구계는 그랬거든요. 다 선후배 관계 또는 뭐 동료 관계로 이렇게 엮여 있는데 저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자분들이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친정 같다, 친정. 네네. 탁구계의 친정 같은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움 많이 얻고 있고요. 향후에도 이제 저한테 이제 특히 제품에 관해서는 많은 조언을 해주실 예정이 있습니다. 아,